वालेकुम फ्रेंड, कैसे हैं सब लोग? हम आज संडे है और आज हमारी क्लास है कोरियन लैंग्वेज की, और हम जा रहे हैं तकरीबन 1 बजे स्टार्ट होनी है, तो आज लेट हो गया मैं, अभी स्टॉप पे खड़ा हूँ, तो बस आएगी तो फिर चलते हैं। तो आपका भी विज़िट कराएंगे इंशाल्लाह क्लास का। प्लीज़ हमारा चैनल लाइक करें और सब्सक्राइब करें, इंशाल्लाह दिखाते हैं आपको भी क्लास, हमारे साथ रहिए और शुक्रिया। हम आ गए हैं सेंटर, ये हमारी क्लासेस यहाँ शुरू होती हैं, आपको दिखाते हैं। यहाँ पे लेवल 1 से लेकर 2, 3 और 4, 5, 5 लेवल के 5 यहाँ होते हैं। इसका सेंटर감자튀김 포테이토. 네, 감자를 기름에 튀겼어요. 이것을 감자튀김이라고 해요. 우리 맥도날드 롯데리아. 롯데리아. 감자튀김이고요. 한번 볼게요. 중국집은 중국집입니다. 중국집. 읽어봅시다. 짜장면. 네, 읽어봅시다. 짜장면. 여기서 중식집에는 하나 드릴게요. 짜장면, 짬뽕, 한국 사람 많이 먹어. 네, 한국 사람들은 중식집 많이 먹어요. 여기서 하나 알아볼게요. 여기 글씨에 짜장면 써 있는 거 보여요? 짜장면? 여기 볼게요. 짜장면은 옛날에는 짜장면 안 돼 말했어요. 짜장면 안 돼 말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짜장면 똑같아요. 여기서 줄을 두 개를 쓰는 발음이 더 편해. 옛날에는 이것만 쓰세요 말했어요. 한국에서 이거 짜장면 틀렸어. 짜장면만 써 그랬는데 바뀌어서 이제 짜장면 이것도 맞아요. 짜장면 괜찮아요? 짜장면 괜찮아요. 한국 음식점에 가보시면 짜장면 많아요. 짜장면 더 많아요. 이거 여기는 책이 옛날 책, 옛날 책. 여기 읽어볼게요.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은요,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돼지고기나 소고기 이런 것들 프라이 해서 먹는 것을 탕수육이라고 해요. 탕수육. 다음 줄 볼게요. 짬뽕. 짬뽕. 네, 짬뽕. 짬뽕은 보통 해물을 넣고 시푸드. 만들어요. 시푸드. 이거 짬뽕. 짬뽕. 다음에 볶음밥. 볶음밥. 볶음밥은 밥을 기름에 볶는다. 볶음밥이에요. 이제 다음 줄 한번 볼까요? 치킨집. 네, 치킨집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키는 거. 여기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 네, 양념 없는 거는 프라이드 치킨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 이것을 양념 치킨이라고 합니다. 양념 치킨. 양념 치킨.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네, 다음 줄 하나 볼까요? 한식집. 한식집. 한식집은 한국 음식이에요. 한국 음식. 네, 한국 음식은 중요하니까 여러분 같이 따라서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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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불고기. 불고기. 네, 불고기. 불고기. 떡국. 떡국. 네, 떡국은 언제 먹어요? 떡국 언제 먹어요? 주말. 추석에는 송편.
송탄 떡국. 여러분 송편하고 떡국 떡으로 만든 거예요. 떡. 여기서 송편은 여러분 송편은 디저트 같은 느낌이에요. 디저트. 네. 송편을 밥으로 먹기는 배고파요. 송편. 떡국은 밥으로 먹을 수 있어요. 떡국. 밥으로. 네. 국물이 많아요. 밥처럼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어때요? 날씨? 추워요. 추워요? 네. 어, 날씨 안 추워. 네. 여러분 김사 씨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김사 씨?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 네. 네,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물어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물어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볼 때는 이지오를 사용해서 말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베트남 사람인 거 알아요? 그런데